또래 친구들보다 여유로워지니 주머니 열리는 일이 찾았어요. 합니다. 저 만난 지은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는 누나와 우연히 가진 술자리였어요. 소원 빌고 초불어야지. 잘생긴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앞에 두고. 지은이 오늘 회사 기숙사 말고 집 들어가는 날 아니야? 일찍 안 들어가 봐도 돼? 에이, 생일 전전날인데 이해 주시겠죠? 어머, 통금이는 여자? 부모님이 엄하신가 보다. 아니요, 저 부모님 안 계신데. 어? 저 친구들 계속 따라다니는 쟤 때문에 문제야. 그치? 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이혼하셔서 아빠랑 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알바도 많이 하고 지금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취했나? 별소리를 다 하네. 나돈데 우리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랑 형이랑 살고 어릴 때부터 알바도 하고. 근데 저러면 일단 대화는 잘 통하겠다. 맞아. 둘이 공통점 많은데. 아, 지은님도 사회생활 빨리 시작했구나. 우리 기부천사처럼? 기부천사로 그래. 어떻게? 여기서 기부천사 얘기가 왜 나와? 너 지금 나한테 신호 보내는 거지? 이거 쏘라고. 와, 우리 쩡모 눈치도 1등! 저 친구 문제야, 빨대 친구. 안 그래도. 에이. 이미 계산 다 끝냈다. 아, 몰라. 저러면 형이지, 형. 형, 정모 형. 오. 그럼 우리 2차 가자, 2차. 고고구마. 거기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를 만났죠. 마치 운명 같았어요. 뿅 반했네. 표정 왜 이래요? 뭐야? 왜 그래? 왜 싸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오빠의 말로 꼭 그래야겠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니까? 뭘?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걸로 해주세요. 아니, 이걸로 해주세요. 아, 서로 계산하겠다. 아, 이거. 아, 되겠다고? 아, 내가 계산할게요, 이거. 야, 바람직하고 아주 바람직한 너무 커플이네. 아름답다. 오빠, 저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모아놨다가 잘 쓰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아, 죄송해요. 이걸로 해주세요. 오, 야, 훈훈하구만. 어이구, 마음만 받을게.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고. 내가 다 사줄게. 치. 저도 돈 벌거든요. 말만 하라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누군가를 위해 돈을 쓰기만 했었는데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나선 그녀를 보니 기분이 참 새롭더라고요. 뭐든 해주고 싶단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요새는 웬만하면 더 지페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자기가 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할 때 다 내는 스타일이에요? 저요? 당연히 제가 내 생명만 소자문! 아니 소자문! 어, 지금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늘 내요? 아니 웬만하면 왜냐면 글쎄 뭐라고 그럴까? 점심에 스테이크 먹고 저녁에 좀 비싼 와인 먹는데 이것도 다 아니 뭐 그 정도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정한 기분